면역을 가겠습니다. 피부 면역. 피부 면역은 뭐냐면, 면역은 뭡니까? 세균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내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이거 지금 나옵니다. 면역의 정의.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미생물이나 세균을 말하는 거죠. 화학물질. 나쁜 물질들이 자기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내 거랑 다르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했을 때 이를 공격하고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생체를 방어하는 기능이다. 생체를 방어한다는 것은 내 몸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다? 면역이다. 이 말을 간단하게 하면 내몸 안에 내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온 걸, 이거 내랑 똑같이 하는 세포네? 막아야지. 이거 막는 거예요. 그것이 면역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맞는 힘, 이걸 막아내는 힘이 없으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감기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집에 있는데 맨날 애기는 감기 걸려. 난안 걸려. 걔는 면역이 약한 거예요. 그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같은 그런 비타민 무기질 먹어야 되죠. 단백질 필요한 거 먹어야 되겠죠. 그런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약해서 감기 걸린다. 몸에 좋은 걸 먹인다는 게 뭡니까? 이런 면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먹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다못 먹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양제는 먹어주는 게 좋아요. 종합 비타민. 알겠어요? 면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면역이 있고요. 위에 보면은 뒤에는 획득 면역이 있는 건데 자연 면역은 뭐냐면 지가 알아서 방어를 합니다.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지가 방어를 하는 거, 자연적으로 방어하는 거죠. 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재채기 하는 겁니다. 재채기는 뭐냐면 몸속에 세균이 있는 걸 지가 아는 거예요. 재채기 하면 이 기침 밖으로 세균이 몸 안에 있는 세균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입 막고 기침하라죠. 그러면 그거 기침 때 우리가 감염된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감기가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기침하는 거, 몸속에 있는 세균을 기침으로 빼내는 거예요. 빼내면 그것이 우리가 들이마시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감할 때막 마스크를 하죠. 그 다른 사람의 세균이 몸속에 안 들어오게 해서 자연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연 면역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기침하는 거야, 세균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감기 걸렸을 때는 기침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몸속에 있는 세균을 빼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고 약 먹어버리면 안 되겠죠. 사실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 기침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죠.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 먹지만 사실은 감기를 기침할 때는 몸속에 기침 계속 하는 게 좋겠죠. 너무 하면 또 폐가 안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어법은 뭐냐면 입, 코, 콧구멍에 보면은 자, 입에는 침이 있습니다. 코에는 콧물이 있습니다. 목에는 목구멍이 이렇게 목구멍에 보면 있는데 자, 위에는 위산이 있습니다. 그죠? 산성, 이렇게 트름하면 뭐 어떻습니까? 식물 올로는 산성의 기운이 올라오죠. 이것들이 전부 다 세균을 담아가주는 겁니다. 자. 우리 입안에는 많은 세균이 지금 있습니다. 침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침도 산의 기운인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나쁜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런데 우리 어린애들한테 엄마들이 음식을 꼭꼭 씹어 넣어주면 안 됩니다. 애들은 면역이 약합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그걸 네 입에 먹던 거 먹어도 괜찮은데 어른들은 막아냈지만 애들은 밥잘 먹다 갑자기 열나죠. 감염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밥잘 먹다 애가 갑자기 막 아프다고 난리 난게 뭐냐면 어른들 입에서 먹기 싶은 거 넣어주면 안 됩니다. 엄마 빨아주고 넣어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 어른들의 그 입안에 세균이 많은데 그거를 집어넣어서 애들은 그걸 막아낼 수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먹다 갑자기 밤에 열나는 게 세균 감염된 거예요. 우리가 몸에 열이 났다는 건 뭐냐면 몸속에 세균이 침투된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가 그걸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정신 상태가 없죠? 열이 내렸다는 것은 백혈구가 이긴 거예요. 세균을 다 잡은 거예요. 그럼 애가 열이 내리면 우리가 낫은 거죠. 애가 막 뛰놀죠. 그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일 때할때 그런 것들을 막 넣어주고 숟가락 빠른 거 넣어주고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잘 놀다가 막 갑자기 열나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잘 놀다가 애가 갑자기 열이 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리고 막 어른들 그렇게 뽀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안에 그 무슨 세균이 있는 줄 알고 그죠? 좋다고 쪽쪽 빨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콧구멍이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콧물이 나오면 우리가 막 먼지 하다 보면 이게 세균들이 막 들어가겠죠. 그 코딱지가 뭐냐 그 먼지 세균 죽인 겁니다. 그거를 희비가 묶어 하면 안 되겠죠. 애들 뭐 코딱지 빼 쭉쭉 빠는데 그건 세균의 시체입니다. 먼지랑 뭐냐 이 콧물이 산성막이 있어서 세균이 호흡에 들어오면 여기서 막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흔적이 뭐냐 코딱지입니다.
알겠죠? 먼지야, 그럼. 그거는 버려야지. 그거를 이래갖고 짭짜리 하다가 먹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다 자연적인 방어입니다. 알겠죠? 내가 안 시켜도 알아서 막고 있죠? 자연 면역입니다. 그 다음에 식균 자극과 염증 반응입니다. 이게 뭐냐면 백혈구에 있었죠. 피에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는데 적혈구는 이거 빨간색을 나타내는 거고 산소와 이산화탄소 몸속에 줍니다. 백혈구는 뭐냐면 우리 몸에 세균이 딱 들어오면 얘가 잡아먹습니다. 알았죠? 지가 알아서.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피검사를 했을 때 백혈구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몸속에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염증이 있다는 그럼 백혈구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 염증 세균을 죽이려고. 알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림프절의 몽울이 발생. 이 말은 뭐냐면 자, 아까 림프 봤죠? 림프는 림프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백혈 림프구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그 세균이 죽이는 거죠. 림프에서. 림프는 세포입니다. 림프구는 세포가 세균을 죽이는 거고 백혈구는 피 안에 있는 백혈구가 잡아먹는 겁니다. 알겠죠? 림프에 있는 림프절에서 림프구가 생성되는 거죠. 몽오리가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세균의 전에 옛날 패스트나 이런 막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었을 때 세균이 들어가면 이 림프에서 죽이다 더 이상 가버려 못 죽이면 여기서 림프가 뽀록 튀어나와서 여기 세균이 다 있는 거죠. 여기가 뽀록 튀어나오는 거는 림프가 더 이상 못 죽인 거죠. 사람이 림프가 죽어 사람 죽었다는 건 더 이상 안에서 면역이 못 이기는 겁니다. 세균을 못 죽인 겁니다. 우리가 진 거예요. 림프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목욕할 때 이 부분을 잘 마사지해도 이 라인이 살이 빠집니다. 알겠죠? 죽으라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되죠. 이게 잘 까먹습니다. 그럼 이 라인에 있는 지방이나 나쁜 게 잘 빠집니다. 몽오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기를 말합니다. 자, 2차를 거치면 90% 이상 세균이 살인다. 이 말은 1차 백혈구에서 먼저 죽이고 림프에서 죽인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거의 세균을 죽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 다음에 정신 차리면 이제 세균이한테 이긴 거죠, 우리가. 그게 자연적인 거다. 이건 우리가 시킨 거 아니죠? 지가 알아서 세균 들어왔다고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것이 자연 면역입니다. 해뜻 뭐냐고 뭐냐면, 한번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알겠죠? 이 세균을 딱 죽인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항체가 다 있다가 그 똑같은 세균 들어오면 지가 다시 그걸 잡아먹는 거죠. 그것을 기억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예방접종입니다. 우리가 미리 세균에 감염되기 전에 독감 예방주사 맞는 거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체제를 넣는 거죠. 몸 안에. 그죠? 이런 것을 획득입니다. 이것은 내 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부에부터 받는 거죠. 그것이 획득 면역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이 어떤 게 다른 건지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때 보면 면역 반응이 나오는데요. 식세포 면역은 식세포는 뭐냐? 식. 세포가 먹는 겁니다. 세포가 세균이나 막 잡아먹습니다. 백혈구를 했죠. 식균작용, 요건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백혈구는 식균작용을 한다. 체액성 면역은 뭐, 몸 안에는 액에서, 우리 몸에도 액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가,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만 나옵니까? 이상한 진물도 나오죠. 그 안에 우리 몸을 막아내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뭐죠? 비림프구입니다. 알겠죠? 우리 체액에 있는 그것을 항체가, 특히 항체를 생산해서 그와 관련된 균이 들어오면 잡아먹는 거죠. 알겠습니까? 세포성 면역은 뭐냐면 T림프구라는 거죠. 이 림프가 림프 안에 있는데 세포가 자체가 세균을 잡아먹습니다.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알겠죠? 그래서 식세포와 체액성과 세포소 이 세 가지의 면역이 있는데 백혈구와 T림프구, T림프구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알았죠?